안녕하세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꽃대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하반기 소띠 운세 그래서 24, 36, 48, 60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전 사주를 보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띠 같은 경우는 왜 지금 이제 가을 되잖아요. 가을 전이기는 하지만 모를 심고 모내기 하고 열심히 키우고 하고 나서 추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한 거에 비해서 결실이 적으실 수는 있어요. 결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24시면 학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있죠? 직장에 다니시더라도 내가 뭔가를 좀더 배워야겠다고 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뭐를 해볼까?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할까? 하면서 뭐를 시도해보거나 시도하다가 마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막 졸음도 올수 있고 몸이 좀안 좋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내가 한 거에 비해서 100점을 맞고 싶었는데 80점만 나와도 나를 칭찬하셔야 돼요. 내가 노력을 정말 했다 그러면. 왜냐, 그 다음번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를 시작하고 싶어서 시도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뭐, 각자 다르겠지만. 그랬던 분들도 이거를 끝까지 가지 못하겠어 라고 하지만 아직 붙들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래도 힘들어도 마무리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뒤에 가서 성과가 있고 내년 이후로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꿋꿋해야겠네요. 예, 좀 24, 꿋꿋하셔야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소띠가 추수하는 것이 내가 모내기하고 심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좀 적다고 느끼시면서도 거두어들이는 것은 전반적으로 있으세요. 36인 분들은 변화가 많이 시작될 때예요. 왜냐, 내년이면 이제 중년바람이 들어요. 근데 가을이 되면서 이제 성수부리가 있다고 그래요. 위로다가 윗대로다 무당이 계시거나 아니면 산이나 공들이던 분 이런 내력이 있는 집안의 분들 왜 점을 보면은 신의 간물이 있다 그래서 다 무당감이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신의 풍파가 있고 뭐 신의 간물이 있고 이렇다 그래서 무당감이 아니에요. 근데 팔자가 무당팔자와 같네 한다고 내림을 해야 되는 분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불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감수성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이 막 뭐를 막 하고 싶고 변동이 있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쪽으로 내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주가 똑같 날이 똑같으셔도 변동수 막 마음에도 막 변동이시고 뭔가를 해야 될것 같고 일들이 많이 벌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분들 문서 있으신 분들 문서운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변동수들이 많은 애가 사실은 이건 내년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년 되면서 운이 확 바뀌기 시작해요. 그거는 자기 때에 따라서 이게 3년 뒤부터 해서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아까 제가 전에 편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문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이건 인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고 나의 바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으로다 그래서 좀 괴로우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래도 그 안에 귀인은 있을 거고요 분명하게. 그리고 이때서 내가 일자리를 바꿔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서 변동을 하셔야 되는 때예요. 올해랑 내년까지 해서 잘 보내셔야 돼요. 분명 변동수는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어쩌지 못하시는 분들도 이제 막 시작될 거예요. 하반기 가면서부터. 48이신 분이요. 작년부터 아마 변화 바람이 시작됐을 거예요. 재작년이라고 봐도 되는 분들도 있고요. 올해는 그래도 상반기는 그래도 이게 사회 정세 말고는 무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 유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내장기관 병사 있죠. 집안 내력에 따라서도 좀 다르실 수가 있겠지만 내가 타고나기를 약한 부분들이 전 점보러 오시면 안 좋으신 경우는 미리 30대 때도 미리 말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대쯤에 뭐 걸리거나 몇년 사이에 이러면 실제 안병사나 이런 게 오시는 여자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진 같은 걸 철저히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48이시면 한 3년 정도 전부터 본인을 쭉 보세요. 일이 뒤집어지고 저리 뒤집어지고 좀 괴로운 일도 많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운이 지금 올 가을부터 해서 또 바뀌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바뀌어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왜냐 두 번째 중년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그래서 그 바람을 타는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나의 지금
운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제가 왜 점을 보면 원인을 정확히 뽑아드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 그러면 뭐를 계약을 해도 점 하나라도 잘 보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돼요. 뭐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60의 소띠이신 분들. 지금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라고 치면 이거는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식 중에서 골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좀 생길 거예요. 이미 생기셨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서 나오면서 바뀌면서 집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나가셔서 소일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몸에 무리가 없어요. 지금은 조금 더 움직이셔야 돼요. 내가 하던 일이 예를 들어 탄탄하게 큰 데를 다니고 있어서 나왔어도 조금 움직이시고 하시는 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건강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예, 네, 그런 분들이 좀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몸수가 좋지 않은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럼 24, 36, 48, 60 이분들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될 분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신과물이 높고 이러신 분들은 이 36 하반기부터 해서 위에 신명에서 많이 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7, 8, 9에 파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점을 보시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식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때 좋게 바뀌어서 정말 팔자가 바뀌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돼요. 변동이 중년도 들면서 운이 확 바뀌는 시기에요. 이 한 3-4년이 그러면 그 뒤에 3년까지도 봐야 돼서 어쩌면은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진짜 팔자를 못 면하는 시기이기도 하고.